세계화된 한국 작품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논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느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그 문학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이 과연 그 문학 텍스트와 분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프랭클 교수님께서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한국어의 언어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그 언어와 국적에 대한 편협한 사유가 과연 한국과 한국 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 작가가 한글로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은 과연 미국 문단에서 그 작품을 미국 소설로 받아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창래 씨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그 첫 번째 소설을 한국말로 써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미국 문단에서 굉장히 뛰어난 미국 소설이라고 받아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그 자국 문학과 자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계는 이렇게 띄어놓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팽글 교수님이 그 한문으로 쓰인 작품과 한글로 쓰인 작품 모두를 한국 문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그 임화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영어로 쓰인 작품과 한글로 쓰인 작품 모두를 한국 문학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시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의 고전 문화 형성에 굉장히 큰 토대가 되었던 한글과 한문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21세기 어떤 문화 제국주의적인 어떤 상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과 영어의 관계와 이렇게 좀 동일시하는 그런 약간 논리적인 좀 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영어로 글을 쓴 한국 작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그 1930, 40년대 일본어로 작품을 쓰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그 김동연의 경우를 예를 드시면서 그런 경우에도 한국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김동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역시 1910년에서 45년까지 그 한국에 겪었던 어떤 식민지 상황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한문 문학이나 그 일본 문화의 영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한글과 이런 한문이나 한글과 일본어가 공존했다라고 보기보다도 굉장히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한문군이나 아니면은 식민지치와 때 일본어처럼 같이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는 관점은 조금은 문화제국주의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편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이제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을 많이 이제 나가면서 사실은 영어 구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 이제 한국 문학도 번역도 잘할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영어 공용화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생각해보면은 초등학생들의 그 전체 학생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이렇게 조기 유학을 가는 것인가라는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경우도 들었고 저희 학교에 있는 그런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예를 보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이렇게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영어권 국가에 나가서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점이, 과연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작품 활동을 했을 때 과연 그 한국성, 소위 말하는 코리아니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얼마나 적합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염려가 들고, 혹시라도 이들에 의한 한국 문학의 글쓰기가 미국 문학 흉내내기라든지 뭐 서양 문학 흉내내기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 글쓰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여전히 선택적이고 좀 특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제 이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방글라데시, 제가 특정 국가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한데, 방글라데시 이주민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로 글을 쓰면은
이것도 한국 문학이 되고 이런 문학들이 세계 문학으로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경우가 이제 이창래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5세로 미국에 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미국 문단에서 굉장히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창래 씨를 보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창래의 경우 역시도 미국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이산 문학 아니면 이민자 문학 아니면 다이스포라 리트러처라고 해서 미국 사회에 와서 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창래나 아니면 에이미 텐 같은 그런 어떤 이민자 문학들이, 그 다이아스포라 리트러처가 미국 문학의 주류로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방글라데시계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어떤 그 한글 작품들 역시도 주제면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이민자의 삶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적인 면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한국 문학의 경계 흐리기라는 것은 스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의 한계에 그칠 위험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가 들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송병선 교수님의 어떤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이제 하자면은, 지적하셨다시피 그 한국 소설의 스페인어권 수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스페인어권 문학이 차지하는 세계 문학에서의 비중을 고려해 보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스페인어권 문학의 한국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학의 스페인어권 소개의 현실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워낙 영어권 문화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중남미권 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문학에서의 어떤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의 발전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교수님의 발전문에 있는 그 번역 출판된 작품의 목록을 보면은 단독 번역과 공역의 부분이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글 번역가 이름만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스페인어권 소개에서 한국인 번역가의 단독 번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 번역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언어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현지 출판계나 학계와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공역의 어떤 장단점, 단독 번역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지인에 의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번역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이거는 저의 어떤 자기 고백도 되지만, 저 역시도 미국에서 번역을 했지만은 번역하는 행위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번역자가 현지에 있어야지만, 현지의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안우식프님의 경우처럼 현지의 어떤 언론계라든지 방송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그런 쪽과 이렇게 내가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번역해서 출판을 외국에서 딸랑 책만 내버리면은 그 책을 누가 알릴 것이며, 그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누가 할 것이며, 그 책을 누가 소개해 줄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하고 싶어도 한국까지 와가지고 번역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를 이제 볼 때 반대로 생각하면은 외국 문학을 우리가 한국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계시는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다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서구나 아니면 동양권에 있는 문학을 한국에서 번역하시고 학회에 가서 발표하시고 신문에다가 작가를 소개하시고 또 뭐 학술지에다가 글을 쓰시고 문예지에다가 작품을 소개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남미권 작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어권 작가들, 중국어권 작가들이 한국에 알려지는 거지, 그런 중간에 어떤 매개자 역할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 독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을 알아가기라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외국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누식 스님도 계시지만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문학이 어떻게 미국에 소개되고 현지화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야스나리 가와바타가 68년도인가에 아마 노벨상을 받았을 텐데 이 야스나리 가와바타의 그 설국이라는 작품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에드워드 파이덴스키커라는 미국 그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해 겐자부로를 번역했던 존 레이슨이라는 사람도 사실 뭐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였고 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를 번역했던 사람도 사실 미국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은 책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신문에 싣고 이 책에 대한 인터뷰를 언론에 하고 또 이 책에 대한 주제 연구를 논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강의실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외국 문학이 다른 나라로 수용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외국 문학이 그냥 서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일반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문학처럼 소위 말하는 소수자 마이너리티 문학인 경우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이제 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다가 들어온 경우인데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 학자들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이나 아니면 하와이 대학교에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비 대여주고 숙식을 대여주면서 6주, 8주 프로그램들 한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만나본 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대부분 뭐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나 미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 염치가 있으니까 한국 문학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아는 게 없고 책이 어떤 책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한국 문학에 관한 책들이 어떤 책이 나와 있고 한국 문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문학 수업에서 한국 작품 한두 개는 다룰 텐데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어떤 책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그런 작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번역원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까 그 얘기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스페인어 번역 스페인어권의 어떤 한국 문학 번역에서도 어떤 현지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하고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작품의 보편성 문제들을 이제 두 분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역사성이라든지 어떤 사실성이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 문학이 반드시 포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해보면은 한 20, 30년 전과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 문학은 이미 많이 혼종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또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서도 예전에 어떤 그 60, 70년대 때 어떤 사실주의 문학 어떤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도발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21세기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보편성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조금은 주관적이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옐리네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보편성이 있어서 받았는지 잘 생각이 이렇게 잘 나지 않은 편이고
뭐 오르간 파묵의 경우도 사실은 파묵의 경우도